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 오늘은 말이지 또 공항에 오게 됐네. 오늘은 필리핀에 가는 항공을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하게 됐네.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PPT에 오랜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따가 필리핀에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 짜잔. 자, 여러분들,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우리 친구 흠이랑 같이 호카다 차량에 탔어요. 와, 여기 호텔에서 차도 불러주네. 되게 좋네. 진짜 오랜만에 와요. 한 2년 넘게 만에 오는 거 같네요. 거의 3년 만에 오는 것 같네요. 오늘 그 APPT 내셔널이라는 대회가 5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쉰 다음에 레지하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오카다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방 체크인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방가운서님이랑 지금 또 만났죠? 돈을 세고 있는 판두환 형. 이번에 온 목적은 뭔가요? 좀 목적을 얘기해 주세요. 아, 미국에서. 아, 무슨 소리야. 오랜만에 오카다 마닐라 대회장입니다. 분위기가 괜찮죠? 싹. 여기서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갑자기 호텔에 도착한 영상을 찍다가 이틀 뒤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 APPT의 그 딥스택 이벤트 파이널 테이블에 오게 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침이 지금 한 4, 5등 침인데, APPT 트로피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떨리네요. Let's go. 자, 수호철. 킹아이 퀸. 바바 킹. 오. 오. 야. 됐다. 나 우승했다. 어저께 메인 이벤트 하는 날이었는데 데이 1 한 번에 통과를 해서 20BB로 좀 적은 칩이지만, 저 오늘 약간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APPT 오늘 이게 500만원이거든 20만 페소 참가비. 그래가지고 그 좀 빡세긴 하지. 근데 이제 그냥 참가를 하게 됐어. 그래서 진호 형이랑 요한 형이랑 나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게 30분 블라인드업이야. 500만원짜리 시댄 것 같아. 오늘 사람들이 16엔트리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왜냐면은 그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친구들이 메인 이벤트를 지금 다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마지막이어서 하이롤러에는 필리핀, 한국, 일본 이렇게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유럽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바인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신중히, 나도 이런 건 처음 해봐가지고 적은 엔트리지만 트로피를 하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마이클 타카마 필리핀 포커 플레이어야. Say hi 여로빠. My name is 여로빠 채널. Hi 여로빠. Hello. 타카마는 이제 very long time, 되게 오래전부터 토너먼트 베스트 플레이어고, 싱글 하이롤러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진호 형이랑 요한 형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네, 진호 형이랑 형도 인사 안 해줘? 요한 형은 동생으로 불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인 3명 있고 한 분 더 계신데 지금 거의 시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한 명 챔피언 무조건 나와야 돼요. 테이블. 네. 자, 이 둘은 스타를 떠나서 이 여기서도 대견하고 있습니다. 홍진호님은 대단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한 레벨 끝나면 레지가 마감되는데 지금 20BB밖에 안 되거든요. 20BB. 근데 바인이 500만원짜리인데 레인 레지 할 사람 있나? 딱하야만 레인 레지. 와우. 역시 필리핀 넘버원은 20BB도 500만원짜리 바인 하네요. 자, 여러분, 갑자기 진호 형이 떨리면서 파이널 테이블이 됐네요. 와, 갑자기 파이널. 근데 전 칩이 제일 없습니다. 꼴찌예요. 그래도 전 여기서 강하죠. 적은 BB로. 오케이. 자, 이틀 전에 우승하고 갑자기 또 파이널 테이블에 왔네요. 용환이 형이랑 스티브랑 저랑 아쉽게 진호 형이 탈락하고. 인더머니가 몇 등이야? 3명 줄 나나? 아직 프라이즈 풀이 안 나왔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틀 전에 스페이드 트로피를 탔어요. 트로피 있잖아요. 짜잔. 근데 이제 스페이드 스티브 없어서 지금 노리고 있고. 요한이 형 스페이드 있어요? 이 거보다 두 배는 큰 트로피다. 야, 스페이드 없어? 없어요? 오케이. 지금 아직일까?
트로피 지금 둘 중에 저건 칩이 너무 없어가지고 소스텍 잘라버려. 아니, 어차피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야 너 세 중에 한 명이 꼭 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파이낸트에 무작합니다. 제가 칩이 꼴찌예요. 나랑 비슷한 애 한 명 있긴 한데 어차피 더블업 하면 에버여가지고. 자 지금 상금이 떴는데 4등까지 인더머니고 1등이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우 할비비 에이스 나인 박았는데 사카야마가 마담 포켓으로 빅에서 받아줘서 에이스 떠서 먹었습니다. 내 운이 더 좋네. 아 여러분 방금 스티브 붙인 많았는데 에어라인을 잡고 현재 템파크 중에 텐이 떠서 아웃이 됐어요. 와 스티브가 진짜 이번 대회에서 슈퍼하이롤러부터 카드가 너무 안 되네요. 메인도 그렇고. 자 여러분 이제 브레이크인데 6명 남았어요. 이제 뭐 로한이 형이랑 저랑 살아남긴 했는데 제가 칩이 다음 빅블라인드가 16,000인데 제가 12만 밖에 없네요. 로한이 형이 잘렸습니다. 제가 살아남았네요. 인더머니 갈 수 있는 것인지 제가 7, 8, 8 인더머니 갈 수 있는 것인지. 와! 아 그냥 전 갈 길이 없어졌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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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더머니 했습니다 여러분들. 7, 7, 8, 8 와 플랍 7, 8 와 인더머니. 와 여러분들 사카야마가 스몰에서 7-7 이세라의 사람이 8-8인데 플랍에 7 깔리고 리버에 8이 깔려서 제가 인더머니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킹퀸 대 에이스 8. 자 박았습니다. 어 킹퀸 내가 제발 킹. 아 오케이 땡큐. 자 여러분 기적의 인더머니 일어나는데 3웨이 한번 먹고 머니점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했네요. 마지막에 비비 없어가지고 이제 킹퀸으로 올인 넣었는데 오픈 나온 거 뭐 7비비 있어가지고 에이스아이가 먹었어요. 근데 인더머니도 거의 진짜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쇼스택으로 파이널 가가지고 저보다 너무 더 많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인더머니 한 거 보면 제가 또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또 싼 바인이 아니었고 또 20만 패서 500만 원 바인이었기 때문에 뭐 머니점프가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마음에 들고 내일 이제 메인 이벤트 데이 2도 집중해서 해야죠. 어쨌든 여로빠 하이롤러에서도 인더머니 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여로빠였습니다. 여로빠.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오늘 파이널 테이블에 왔습니다. 뭐가 파이널 테이블에 왔냐? 하이롤러, APP 하이롤러 무려 바인이 600만원짜리 파이널 탭을 왔는데 저도 하이롤러 처음 해보거든요. 거의 포커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싱글데이 하이롤러 그때 파이널 가고 지금 이제 환희 형이랑 파이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인더머니가 8등부터요. 그래서 제가 9명 남았거든요. 1명 남긴 했는데 좀 떨립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트로피 받았잖아요. 두 번째 트로피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여로빠 환희 형의 칩이 좀 적긴 한데 같이 둘 다 좀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택 한번 보여주세요. 스택 지금 몇 에버리지가 비비? 몇 에버리지가 31만인데 에버리지가 31만인데 지금 이제 40만이네. 40만 40만.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파이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버블 타임인데 환희 형이 왼쪽에 있는데 지금 쇼스택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더머니 무조건 해야 되는데 형도 일단 인더머니 한 상태고 8등부터 이제 1200만원에 1등 1억이거든요 머니점프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리고 너무 아시아 탑들이어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파이널 테이블 인더머니 하고 첫 번째 브레이크인데 뭐 상금도 중요하지만 트로피부터 여러분들 작살 납니다. 와 그냥 이거 가지면 그냥 작살 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스 텐데 킹잭 플립 플립 에이스 텐데 킹잭 신우야 신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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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호, 호! 자, 여러분들, 진짜 아시아 쌉고수들 대결이어가지고, 8명 인더머니 했는데, 한 명이 겨우 떨어졌는데, 계속 서로 안 죽다가 막 눈치싸움 하다가, 그 멘도사라는 필리핀 친구 있어요. 슈퍼하이롤러 이번에 우승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오픈하는 거야. 12B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에이스 퀸 하트로 트리백 가는데 어울린 나오더라고. 그래서 에이스 퀸 하트로 콜 땄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트 킹 나와. 근데 또 플랍에 너트 플러시 드로우가 깔려. 근데 안 뜨지 뭐. 그래서 4BB 남았다가 지금 또 엎치락뒤치락해서 먹었어요 지금. 아 다행히. 그래서 지금 에버가 40만인데 30만 있으니까 뭐 엎치락뒤치락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이언 롤러 이벤트 7명 남았습니다. 아까 전에 8명 인더먼인데 이제 1명 떨어지고 겨우 제가 먹어가지고 3BB, 4BB에서 올렸어요. 좀 12BB까지 1명 떨어지는 거 먼저 좀 기다렸다가 또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입니다. 에이스 퀸 대 퀸스 클래식. 오케이. 예스. 버텼어 버텼어. 아. 아. 10 퀸 되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그 토요일 열었던 APPT 하이롤러 6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총 63엔트리. 1등 1억이었고 사실 뭐 여기까지 온 것도 만족하긴 하지만 마지막 핸드가 좀 너무 빅터 말레이시아 그 프로포커 선수가 거의 한 13BB, 14BB 잘라서 조금 칩 남겨두고 레이스 하더라고요. 제가 빅불에서 올린 너 좀 큐큐 들어왔는데 뭐. 근데 터네킹이 깔렸어. 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APPT 마닐라 시리즈가 이제 마감하게 됐고 뭐 6개 이벤트 참가해서 4개 인더머니 하고 한개 우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롤러 두개 또 입상을 해가지고 사실 너무 좋은 성적이죠.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트로피를 못 가져가서 아쉽네. 저 킹이 안 떴으면 사실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이제 WFP 대회가 다음 주에 있고 저 요로파는 이제 WFP 스케줄 소화한 다음에 또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뭐 기분은 좋습니다. 좀 씁쓸함 겸 이렇게 좋은데 어쨌든 여로파 다음 대회 때 또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이 정도면은 정복한 거야. 오케이 안녕.